마음을 좋게 쓰면 다 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 왠지, 사장님이. 현상을 얘기한 거지. 이경규 씨한테 얘기한 거지.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 네. 근데 갑자기 이경규 씨가 고개를 숙이시고. 아, 근데 그 빚보증까지 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 다른 입장에서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들었지만 백지영 씨가 직접 얘기한 건 오히려 한 번도 못 들어서 아니 그걸 네. 뭐가 자랑이라고 그걸 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상민 오빠 얘기인데 네. 사실은 저는 이걸 누가 알기를 바라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상민 오빠 그 얘기를 했다 그랬을 때 좀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이게 네. 상민 오빠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고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걸 뭐하러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그게 의리라고 생각했어요. 상민이 오빠가 그 당시에 또 사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나까지 고개를 돌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빚보증을 서주게 됐죠. 근데 그 빚이 사실은 제 앨범을 제작할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 제 앨범을 제작하겠다고 한 빚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증을 쓴 건데 사실 앨범 제작도 못하고 그 돈도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민이 오빠가 너무 이제 사면 초과의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네. 저를 배려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좋지 않게 서로 등 돌리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히 미운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상민이 오빠 상황이었었더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럴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랬겠지만 그랬을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빚보증 시달렸죠. 앨범은 안 나오죠. 일은 못 하죠. 회사는 안 잡히죠. 저도 또 사면 초과 상태가 되니까 사실은 좀 그때 상민이 오빠 덕분에 또 조금 더 많이 힘들었죠. 네. 그 정말 서선 안 된다는 그 빚보증 아닙니까? 참. 그것도 그때 그래버려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이렇게 돈도 조금 있고 내 집도 있고 좀 이렇게 윤택할 때 누군가 빚보증 서줬으면 정말 지금이면 정말 큰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더 큰 돈 서줬을 거 아니에요. 다 경험이죠. 네, 일찍 잘 해버렸어요. 그 사랑 안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사랑 안에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랑해로 했으면 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그 전에 네. 앨범을 냈는데 안 한 게 추락이라는 앨범이 있었어요. 추락이란 노래로 앨범 왜 제목을 왜 그렇게 적었을까? 추락이라는 노래는 그냥 뭐 그냥 가는 거지. 그냥 가더라고요. 아, 그 뒤에 그래가지고 의식적인 건 아니었지만 미소라는 앨범이 나왔어요. 미소라는 앨범이 나왔는데 안 무서워서 이거지. 공중파 딱 한 번 한 거예요. 공중파 딱 한 번 하고 그 뒤에 배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랑 안 해. 추락, 배신 이런 거 다 해보니까 아니야. 사랑 안 해. 이게 역설적인 거거든. 네네. 그게 그 다음 노래가 뭔지 아세요? 사랑 하나면 돼. 사랑 하나면 돼. 아, 유치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랑하면 돼. 사랑하면 돼. 워낙 그 목소리가 보이스 좋잖아요. 한이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은 네. 속된 말로 착착 감긴다 그러나? 이 김에 그래. 사랑하네 노래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네? 네. 사랑하네. 너무 듣고 싶어요. 네. 그럼 좀 송유리 씨 부탁하셨으면 제가 좀.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하네 말하는 넌 사랑한다 나를 잊길 바래 나를 지워줘. 아, 영혼을 울리네요. 네. 네. 아, 우리의 이 영혼을 막 건드리네. 네. 잠깐만. 뭐라고 하실래요? 아, 이 좋은 분위기를 왜? 근데 백지영 씨가 또 노력파라는 증거가 발라드 곡을 정말 잘 부르고 싶으셔서 연기 레슨까지 받으셨거든요. 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계속 댄스를 주로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춤추고 그 의상, 안무팀, 구성, 조명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무대를 화려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주는데 발라드는 일단 마이크를 잡고 나니까 이 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하.